시작했어? 시작됐다고?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진짜 해? 이제 말하면 돼? 시작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이동욱입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브이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뭐 온디에어로 생방송으로 계속 진행도 했었고 또 브이앱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정말 딱 핸드폰 한대 놓고 라이브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뭔가 좀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거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금요일 저녁인데 밖에서 안 놀고 이거 보고 있어요. 불금을 즐기셔야죠, 불금을. 지금이 8시 2분? 네, 그렇습니다. 원래 라이브는 대본 같은 거 없냐? 그냥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야? 그 댓글로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올려주세요.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네. 네.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대표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베이징에서도 보고 계시고, 캐나다에서도 보고 계시고. 오빠 밥 먹었어요? 라고. 예. 밥이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좀,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찍고 있거든요. 8월 31일부터 방송하는 OCN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 때문에 한 5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푸듀 보시던 분들도 이동욱이 점점 살이 빠져가네, 점점 늙어가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드라마 하느라고 캐릭터 때문에 살을 좀 빼서 지금도 좀 유지를 하려고 관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거하게는 못 먹고요. 그래도 끼니는 다잘 챙겨 먹고 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복숭아에 빠져가지고 복숭아 철이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를 이틀에 한 박스씩 먹어요. 다이어트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복숭아 너무너무 맛있어요, 요즘에. 복숭아 자두 완전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제철 과일 꼭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원작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기대되네요 라고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말랐는데 더 빼면 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요새는 진짜 좀 말랐어요. 머리 긴거 이뻐요 라고. 아, 머리도 드라마 때문에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머리를 길러보자 장발을 해보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드라마 캐릭터상 조금 긴 머리가 또 필요해서 그래서 머리를 또 기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길러본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실 불편하기도 해요. 머리 말리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스타일링 하는데도 조금 불편하고, 여름에 덥더라고요. 왜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 감고 말리는데 막 시간 오래 걸린다, 힘들다, 여름에 힘들다라고 하시는지, 뭐 저도 그 정도 길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라이브 방송 보네요. 예. 딱복, 물복. 복숭아는 딱복, 물복, 뭐, 천도, 황도, 백도 다 먹습니다. 복숭아는 뭐든 질리죠. 개복숭아 빼고는 다 맛있어요. 딱복은 이렇게 아삭 베어 먹기 되게 좋고, 물복은 이렇게 과즙이 흘러서 좀 깎아 먹는 게 좋고, 그렇죠. 드라마 무서운 것 같아서 못 보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봐야죠. 그래도 못 보는 게 어딨어요. 무조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예, 라이브 좀 자주 하려고요. 그래서 팬십도 만든 거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모신 거니까 라이브를 좀 자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빅뱅 너무 휑하지 않아요? 여기? 너무 좀 하얘가지고, 아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태프들한테 야, 무슨 대국민 사과 방송 하는 것 같다 그랬었는데, 다음번 라이브 때는 조금 배경도 신경 써가지고 다시 한번 예쁘게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아, 네. 사실 오늘 낮에 좀 다른 뭔가를 또 찍고 왔어요. 드라마 말고. 드라마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건데, 네.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다음에 요즘에 촬영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있어서 잠을 사실은 많이 못 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타이는 지옥이다는 방송이 나가면서 또뭐 방송이 끝나고 자세한 비하인드라든지 뭐 재밌는 얘기들 혹은 뭐그 찍으면서의 저의 느낌들 이런 거 우리 다 같이 보고 그때 한번 다시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헉! 뭐가 허기지?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맞아요. 요즘 너무 더워요. 서울은 어저께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늘에 구멍 난줄 알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촬영도 한세번 정도 취소됐었고, 근데 비가 그치고 장마 끝 하자마자 오늘부터 또 어마어마한 더위가 시작돼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꼭 많이 드시고, 이럴 때는 너무 달고 너무 짜고 이런 거좀 적게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웰컴 키트 언박싱 안 하냐고요? 아, 웰컴 키트 같이 언박싱 하고 싶은데 아직 안 왔다고? 네, 맞아요. 아마 지금 순차적으로 배송되고 있을 거예요. 아, 참, 그거 좀 주세요. 저 공지해야 되는 거. 팬십 1기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웰컴 키트 배송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뭐 팬십 가입하시면 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꼭 배송 신청하셔서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11일 일요일까지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11일 일요일까지요. 네, 8월 11일 일요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팬십 채널에 신청 방법이 공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셔서 웰컴 키트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착착착 배송이 될 테니 배송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을 꼭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팬십 가입을 아직 안 하시거나 못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11일까지 배송 신청을 하면 역시 키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빠 휴가 예정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휴가를 아마 가게 되면 가을에 가지 않을까. 왜냐면 타이는 지옥이다를 8월 말까지는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첫 방송이 8월 31일인데 아마도 그때까지는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촬영이 다 끝나면 좀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생각해 보려고요. 작년부터 올해 이 시간까지 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진심이 닷다를 하고 또 진심 닷다를 하는 와중에 푸듀를 하게 되고 또 푸듀를 하는 와중에 타이는 지옥이다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일들이 몰려서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 타이는 지옥이다를 끝내면 그래도 좀 재충전하는 시간?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사실 뭐 어디 막 멀리 오래 떠나거나 또 그런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집 나가봐야 고생이라고? 눕방은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눕방은 글쎄요, 눕방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누워있는 게 되게 건방져 보이지 않나요? 아, 내가 누워있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누워있는 건가요? 맞으면 맞다고 소리 질러주세요. 얘 카메라에 대고 혼자 계속 말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렇군요. 촬영 끝나고 꼭 살찌우세요. 네, 생각해 볼게요. 살이야 자동으로 찌겠죠. 요리 방송? 요리 방송 해주세요. 요리 방송. 요리 방송 국방 재밌을 것 같아요. 칼질을 잘 못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걸. 여행 가고 싶은 곳. 국내 여행 가보고 싶어요. 아 맞다. 제주도. 아니 얘기 안 할래요. 괜히 또 얘기하면은 제주도에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브이로그도 찍어주세요. 브이로그 싫어요. 팬미팅 언제 해요? 팬미팅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팬미팅을 언제 할까,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드라마 촬영이 조금 타이트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기가 지금은 조금 여력이 안 돼서 드라마 촬영을 끝내놓고 조금 고민을 더 깊게 진지하게 해보려고요. 또 푸듀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작년 한 11월부터 올 8월까지 9개월? 약 횟수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좀 계속 정신없이 달려와서 조금은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고 그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공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드라마 촬영 힘내세요, 오빠. 고맙습니다. 먹방 해주세요. 저 사실은 먹방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이나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할 때 그리고 음식 관리, 체중 관리를 좀 할 때 먹방을 되게 잘 봐요. 그게 예전부터 좀 그래 왔어요. 대리만족이 되거든요. 맛있게 이렇게 많이 잘 드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대리만족이 되고 와 저거 맛있겠다 이렇게 좀 같이 공감도 되고. 근데 제가 뭘 먹는 거는 맛있어 보이려나? 먹방.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뭘요? 오늘 방송? 12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요? 먹방 한다면 뭐 먹고 싶으세요? 먹방 한다면? 짜장면? 짜장면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짜장면 안 먹은 지 한 1년 된 것 같은데. 복숭아 한 박스 먹어봐. 배탈 날 것 같은데 복숭아 한 박스를 너무 많아서. ASMR. ASMR. 아니 근데 웰컴 키트 언박싱은 언제 해요? 라고 짜증을 잔뜩 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겁니다. 짜자잔. 네, 이렇게 웰컴 키트가 저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쁘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앞모습은 이렇고 뒷모습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펜실 카드가 이렇게 겉에 있고요. 여기에는 이동욱 퍼스트 오피셜 펜실 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도 뭐라 그래야 되지?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좀 빛에 따라서 색깔도 변하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테마색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정했는데. 홀로그램 예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엄청 예뻐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요거 색깔 제가 골랐어요. 테마 색깔. 제가 좀 이런 파스텔 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채도가 높은 파스텔 톤. 그래서 네,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보면은 펜십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요걸 이렇게 짠 떼면 펜시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우 공식 펜십 1기 회원님을 증명합니다. 뭐 등등 이렇게 써 있고요. 뒤에 보면 여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성함 뭐 성함이나 별명이나 이런 거 적으셨잖아요. 그거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운데는 또 이렇게 투명해서 이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열어보려고 여기 지금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에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왔는데 사실 저도 아직 안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아, 그치. 멀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벤시 카드.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펜십을 이 키트를 열어보면 자, 맨 처음 이렇게 이거 뭐라 해야 돼? 사진? 엽서? 뭐라 그래 이걸? 포토카드? 야, 엽서라는 말 요즘 써? 엽서? 포토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안에 보면 사진이 이게 종류가 이렇게 언박싱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사진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근데 무슨 사진이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면이고 뒷면에는 제 사인이랑 메시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보면 또이 사인이랑 메시지가 네 개가 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보여요, 이 글씨 지금? 화면에서? 네? 우리 스태프님들 보이냐고요? 사진 이거 저 프랑스에 그라스 투어 갔을 때 샤넬 그거 찍으러 갔을 때
네, 짬나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사진 이거 네 종류 말고 더 있죠? 이게 네 개가 다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네 개가 다래요. 사실은 사진 많이 찍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포토카드 네 장이 들어있습니다. 뭐 냉장고에 붙이셔도 되고 책갈피로 쓰셔도 되고. 책갈피로 쓰면 너무 창피하나? 밖에 들고 다니는? 아무튼 이렇게 포토카드가 들어있고요. 다음은 오 손거울입니다. 손거울. 네. 어 이거 사이즈 꽤 큰데 생각보다? 아 나 오늘 이렇게 생겼구나. 손거울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반대쪽은 거울이니까 이렇게. 네. 색깔 예쁘다 이거. 어 이거 되게 사이즈 좋은 것 같아요.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들고 다니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의 거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거울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지 않나? 아닌가? 뭐 화장품에 붙어있는 거울 보시나? 근데 뭐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실용적일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름 써있고 막 이런 거 창피하면은 이거 뭐 붙여요. 스티커 같은 거 여기 이렇게 가리고 들고 다니면 되잖아. 네, 요 손거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키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키링이 있어요. 야, 근데 여기 좀 덥다. 키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가죽이에요? 가죽인 것 같아. 이 여기 글씨도 똑같이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예쁘네. 생각해보니까 다 들고 다니기 창피하겠는데 이거? 좀 그렇네. 저는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제 차키 같은 거 여기다 달아보면은 누가 봐도 내 거니까. 아무튼 키링도 이렇게. 근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실물 보시면 아마 어? 이거 생각보다 예쁘다 하실 거예요. 이렇게 키링이 있고 마지막으로 에코백? 네, 에코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가방 같은 건데 이거 파우치 같은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행 갈 때 쪼매난 소품들 넣어갖고 가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앞에도 역시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어, 이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이렇게 이동욱 YV110이라고 새겨져 있고. 박음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이거 재질은 뭐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는 그 에코팩 재질이고 손가방으로 뭐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웰컴 키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좀 실용적이고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품을 정해봤는데 받으시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져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될 겁니다.
지금도 물론 훌륭한데 마담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돼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속옷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거는 우리 스태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현장 같이 다니는 스태프들도. 왜냐면 그 친구들도 거울 항상 들고 다니니까. 근데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울 잘 없거든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포토카드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단순히 기념품 뭐 이런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생활에서도 좀 쓸 수 있을 만하게 그렇게 해봤으니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11일까지 꼭 그 배송 신청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늦지 않게 배송 신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 진짜 거울이요. 거울. 거울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좀 진짜 이건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굿즈 더 내주세요. 굿즈. 네. 아니 많이 사야 뭘 더 내지.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차량 구성 역시 동구치 센스. 키링도 예뻐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번호키나 아니면은 뭐 지문이나 이런 거여서 키링 사실 쓸 일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건 조금 액세서리로도 이렇게 달 수 있지 않나. 제가 키링 같은 거 어디다 많이 다냐면요, 그 여행용 트렁크에 이렇게 좀 달아놓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트렁크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멀리서 딱 봐도 어 저거 내 거다 이렇게 눈에 띄게 찾을 수 있게 그럴 때 한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판매 부탁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팔 순 없고요. 제가 여러분 홈쇼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팔 순 없고 팬십 가입하시면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뭐 팬십 이제 가입하시는데 가입비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가입하시면 사실 거의 그 가입 비용은 이 웰컴 키트 선물 비용으로 다 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입하셔서 예쁜 키트 가져가시고 다양한 저만의 콘텐츠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웰컴 키트 언박싱을 다 끝냈으니까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한 지 29분 됐는데 29분 만에 끝낼게요. 키트는 추가 구매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건 안 되죠. 키트는 그건 안 된대요. 무조건 한 명당 한 이 박스, 한 키트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왜? 근데 왜 또 필요해요? 그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욕심이 많으신가? 안 가요, 안 가. 장난이야. 뭐, 가긴 어디가. 빨리요. 뭔가 안 돼. 이게 V앱을 라이브를 켜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동 V앱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는 게 있는데 근데 오늘은 진짜 좀 아주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방송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트 100만 달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외 방송 해달라고요? 아, 이 날씨에 말고 날씨 한참 선선할 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야외 방송이란 말에 욱했어요. 지금 이 날씨에 야외 방송 하면은 이동욱 V앱 방송하다 기절해라고 기사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외 방송은 만약에 날이 좀 선선해지면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그 저 온디에어 할 때 그 공개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물론 여름이긴 했는데 그래도 현장에도 한 천, 한 2, 300명 정도 팬들 와주시고 또 초대 가수분들도 와주시고 그래서 그때 야외 방송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그렇게 큰 규모의 방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야외 방송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나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맞아! 그 100만 하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나 그 우리 푸디오 친구들하고 20명하고 생방송 할 때 막 2억 하트 넘었다고 막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 물론 이제 하트가 많으면 좋긴 한데 이게 왜 좋은 거냐고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진혁이한테 물어봤나? 야 이거 하트 많으면 뭐 주냐? 아 대표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하트 많으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좋은 거여서 아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110만 하트가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프로듀스 촬영하면서 어땠나요? 막방 때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예. 뭐 즐거운 추억이었고 예. 또 좋은 동생들, 착한 후배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 푸듀 애들이랑 아직 연락해요? 여기서 예 연락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통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단체방도 있어요. 그래서 단체방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기도 하고 네 이제 워낙 좀 다들 바쁘잖아요. 인기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소화해야 될 스케줄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매일같이 연락은 못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톡 있다면서요? 네 단톡 있어요. 뭐 100명이 다 있는 그런 단톡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몇 명 있는 그런 단톡방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 연기 어땠냐고요? 글쎄요, 뭐 특별히 이렇게 막 새로운 건 없어서 제가 의사 역할이 또 처음은 아니니까 대본에 쓰여진 대로 또 감독님의 디렉션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상 컨셉 뭔가요? 아 오늘 의상 컨셉이요? 오늘 그냥 주는 대로 입었어요. 근데 좀 요즘에 이렇게 셔츠가 좋더라고요. 셔츠가 좀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사복으로도 셔츠 자주 입어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더워서 그래도 뭐 얇은 셔츠 긴팔로 입는 거 여름에 큰 부담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왜 자꾸 내려가냐? 이거 어떻게 해야 이렇게 고정돼요? 왜 자꾸 이렇게 꺾이는데? 타지옥 동료 배우님들이랑 많이 친해지셨나요? 네, 많이 친해졌어요. 저희가 방송, 아, 촬영 전부터 좀, 회식도 많이 하고, 또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내용은 조금 섬뜩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배우들이 진짜 다 착하고 귀여워요. 다들 선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더 쉽게 친해지고 더 이렇게 잘 배려하고 서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조 안경알 있는 거예요? 아 오늘 티저 나갔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안경 쓰고 있는 거 있고 뭐 그런데 네 알 있어요. 안경알 있어요. 안경알 있는 안경을 쓰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듀 원픽 누구였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에이 거짓말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원픽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푸듀 하면서 좀다 예쁘고 다 정도 들고 그걸 꼭 누구를 이렇게 좀 따로 더 예뻐하고 더 편애하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 불가능하지만 다 결승 무대 갔으면 좋겠고 다 데뷔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정도 많이 들고 또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가간 만큼 아이들도 마음을 좀 많이 열어주고 저를 이렇게 잘 받아줘서 그래서 사이좋게 잘 촬영을 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문조 티저 뜬거 같이 봐요. 그거 같이 볼수 있어요? 왜 여기서 틀면 안 돼? 안 돼요, 그런 거? 너 모르지? 이거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스태프들이 모른대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배우 중에 V앱이랑 팬십하는 배우가 저 하나예요. 그죠? 팬십하는 배우 저 하나죠.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당연히 저 하나예요. 그래서 다들 라이브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다잘 몰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요. 같이 볼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네. 아니면, 보고 오세요, 지금. 잠깐 보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봐, 폰으로 티저 영상 틀어줄 수 있대. 돼요, 네이버 캐스트 가서 볼수 있어요. 개인 핸드폰, 아, 내 걸로 이렇게 보라고? 나 보라고? 나는 봤는데? 나는 공개되기 전에도 봤는데. 아, 보라고요? 이거 제 개인 핸드폰이야. 가만있어, 이거. 나, 내 이름 검색하면은 나오겠지? 아, 이거 나만 보면 안 되나?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틀어요. 이렇게 같이 봐야 돼. 이거 매뉴얼 없나? 매뉴얼? 뭐, V앱 라이브 하는 매뉴얼 이런 거? 이거 되게 어렵네. 화면에 보여주라고? 아, 폰을 들어서 보여주라고? 여기다가 보여주라고. 이렇게 보여주라고. 새로 오신 분이죠? 예. 그 뭐야? 나는 못 보잖아.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라고. 아, 폰케이스요.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 팬들이 선물해준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들고 다닌대요. 다른 사람들은 라이브 할때 무슨 얘기해요? 뭐 무슨 얘기하지? 문조 뭐? 진료 볼 때만 안경 쓰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진료 볼 때만 안경 쓰는 거예요. 아, 내 리액션이 보고 싶었다고? 뭐 근데 리액션 볼게 뭐가 있어? 뭐 저야 뭐 연기 한 사람이니까. 네. 코멘터리? 이게 코멘터리 방송으로 확인하시죠.
팔찌 좋아하세요? 네, 팔찌 좋아해요. 그 원래 액세서리를 팔찌랑 반지만 해요. 아, 시계랑. 네, 이렇게 뭐 목에 뭐 두르고 이러는 건 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입술 화장한 거 봐요. 그래서 입술 화장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그게 안 했다고. 입술 화장 3년째 얘기하고 있어 안 했다고. 타지옥에서는 악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임인족이다.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고. 시계가 색깔별로 있나요? 아, 네. 이게 그 그렇습니다. 색깔별로 한 세네 가지 정도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가지고 있어요. 빨간 팔찌 이뻐요. 어디 거요? 아, 이거 저 프랑스 저거 뭐야 촬영 갔을 때 샤넬 촬영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산 거예요. 이거 얼마였지? 이거 3유로였나? 되게 쌌어요. 그래서 냉큼 샀어요. 최근에 본 영화? 나 최근에 뭐 봤더라? 극장에서 최근에 본 건 기생충 봤어요. 사실 지금 보고 싶은 영화 되게 많은데 극장을 잘 못 가가지고 영화 못 보고 있고 집에서 가장 최근에 본 거는 뭐 봤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외화였어요. 외화. 외화 이런 말 잘 안 쓰지. 어? 외국 영화였어요. 외국 영화. 드라마 끝나면 머리 자를 거냐고요? 아, 고민 중이에요 지금. 기왕 이렇게 기른 거 김경호 선배님처럼 계속 길러볼까? 김경호 선배님처럼 좀 이렇게 김종서 형님처럼 길러볼까? 아니면은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확 자를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거 댓글로 해주세요. 머리 자를까요? 길를까요? 드라마 끝나면 그거 한번 해주세요. 댓글로. 장발 아 찬성 안돼. 노노노 왜 그러세요? 아, 안 되는 쪽이 더 많구나. 하지 마요. 노.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돼요. 사과머리? 사과머리. 아, 아까 여기 TMI 하나 안 열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과머리 하니까 생각났는데 지금 머리를 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서 그러지 스타일링을 안 하면 앞머리가 지금 이만큼 와요. 눈을 완전히 덮어서 운동할 때 진짜 불편해요. 이게 막 얼굴에 땀 때문에 머리카락 다 달라붙고 간지럽고 막 눈 찌르고. 그래서 그 사과머리를 하고 운동을 하다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이 좀 같이 헬스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요새는 그 헤드밴드 있잖아요. 농구 선수들 이렇게 하는 헤드밴드, 그 헤드밴드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사람들이 이 테니스 선수나 농구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헤드밴드를 하고 운동을 하는지 아 알겠구나. 이게 다 용도가 있었구나. 요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TMI였어요. 머리띠 해봐요. 머리띠 사진 찍어주세요. 사과 단발해요. 단발해요 있네. 오빠 계속 입으로 앞머리 부시죠? 네 맞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어요. 헤어밴드? 헤어밴드야 그게? 헤드밴드 아니야? 헤어밴드? 헤드밴드라고 안 해? 헤어밴드야? 아닌데? 거기 제품명 헤드밴드라고 써있던데? 아, 뭐 아무튼 네 아무튼 파마는 어때요? 파마 근데 파마를 하면 파마 뭐 파마 그래요? 파마를 어떻게 해? 아니 헤어밴드 말고 헤드밴드가 이렇게 있다니까. 이게
검색해봐. 그 엔사 있잖아요, 스포츠 용품 엔사. 거기 헤드밴드가 있다니까요. 아, 이거 봐,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헤드밴드라고 있다니까. 아,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머리 자르라고요? 길르라고요? 머리 잘라요? 길러요? 거봐, 스포츠용은 헤드밴드 마짐. 아, 그... 아, 이거... 근데 이거 말해도 돼? 말해도 돼? 넷플릭스 말해도 되나? 네, 넷플릭스 봐요. 네, 보는 거 있어요. 길러요, 잘라요. 어, 길러요가 의외로 맞네요. 나 다 잘라요 볼 줄 알았네. 단발로 꽁지머리 해라, 단발로 자, 길러라 라고. 조금만 길러다 자르시죠. 잘라요. 하고 싶은 대로 봐요. 근데 계속 고민은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길러본 적이 없어서 기왕 기른 거 더 길러보면 어떨까, 아까우니까 또 다시 기르려면 시간 걸리고, 그래서 좀 더 길러볼까 고민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답답해서 막 이러니까 드라마 끝나자마자 확 잘라버릴까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머리 스타일을 할 게 없어, 이렇게 기르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넷플릭스 추천해달라고요? 그냥 추천 목록에 떠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요새 인기 많고 많이 보는 게 추천 목록에 떠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그 스탠딩 코미디도 좀 봐요. 그 카테고리 따로 있으니까 그쪽 가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푸듀 1화 때 예뻤어요. 그때는 진심이다 딸 때라서 머리 진짜 짧았죠. 반 기르고 반 자르라고요? 추천 노래. 아, 노래 추천해도 돼요? 돼? 야, 니네 왜 이렇게 몰라? 아, 우리 스태프들이 진짜 뭘 몰라가지고. 딱 한 곡만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브론즈라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프로젝트 밴드? 뭐 프로듀싱 팀?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 분이 낸 노래 중에 버블이라는 곡이 있어요. 뭐 이런 건데 들리겠지? 아, 1분 듣기 가능하대. 1분 안 됐어요. 네, 이런 곡이 있습니다. 버블이라는 곡. 네. 하여튼 뭐, 네, 요즘 이런 네, 노래를
듣고 있어요. 너무 틀면 저작권. 아 그래, 여기서 다 알려주네. 어차피 팬들이 여기다 물어보면 되겠네. 니네는 하나도 모르냐. 꺼요. 엄청 단호한 꺼요. 노래 계속 틀면 안 돼요. 꺼요. 막 난리 났어. 오래 들으면 안 된대요. 이제 그만 들어야 돼. 아 1분 안 됐어요. 46초인가 껐어요. 그, 네. 조카 얼마나 컸나요? 조카 지금 좀 되게 많이 컸어요. 저만 해요는 아니고 이제는 확실히 의사표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생각도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사실은 저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또 주말에 이제 엄마 집도 잘 못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동생 부부와 조카는 휴가를 가 있거든요. 재밌게 잘 놀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진심이 닿다랑 푸디우 같이 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힘들었어요. 첫 푸디우 첫 녹화가 굉장히 좀 스케줄이 타이트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거의 30시간 넘게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녹화를 하고 푸디우 첫 회를 녹화하고 또 바로 드라마 녹화를 하러 가고 이게 요 시간이 30시간이 뭐야 한 36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계속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막 짬 내서 한두 시간 잔 거 외에는 그래서 막 이렇게 편한 스케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 예. 저한테는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푸디우 마지막 회 때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 그게 참 네, 많은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생방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연기대상 MC도 해봤고 또 서울 드라마 어워즈 MC도 해봤고 뭐 온디에어도 사실 생방이었으니까 생방 경험이 없는 거 아니었는데 그날 따라서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긴장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뭐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종류의 긴장이 아니었어요. 좀 다른 긴장이었어요. 오늘 방송할 때 제 말 한마디 그다음에 뭐 저의 어떤 모습이 행여라도 혹시라도 생방송 무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갈까봐 조금이라도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실까봐 그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긴장을 했고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사실은 좀 그 울컥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자꾸 감정을 이렇게 내비친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푸디우 마지막 회는 지금도 못 보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계속 안 볼 것 같아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아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일단 뭐 서니까 제가 그날 생방 한 4시간 반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오래 서 있고 이런 게 힘든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괜찮았는데 그냥 다른 쪽으로 자꾸 이게 마음이 자꾸 쓰이다 보니 어쨌든 육체는 정신이 지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미리 떨어졌지만 이렇게 생방송 빛내준 한 80여 명의 그 우리 연습생 친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그 생방송 현장에서 데뷔와 또 탈락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들도 그리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네,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이렇게 봤는데 뭐 이동욱이 제일 과몰입했다. 푸디우에서 제일 과몰입한 건 이동욱이다 막 이러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과몰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몰입이라는 건 좀 비아냥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그런 게 아쉽기도 해요. 좀 단어를 잘못 알고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몰입이라기보다는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정이 많이 들기도 했고 친해지기도 해서요. 그렇습니다. 인삿말 칠면조가 뭐예요? 요즘 아 다이어트 하느라 젤리 끊었냐고요? 아니요, 젤리는 계속 먹어요. 젤리 자체의 지방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당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뭐 제가 하루에 소화하는 운동량 또 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당분은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뭔가 이렇게 좀 씹고 있으면은 덜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젤리 먹어요. 또 요즘 자주 먹는 음식. 요즘 자주 먹는 음식은 닭고기 제일 많이 먹죠. 뭐 닭고기나 하여튼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저는 닭가슴살만 먹는 거는 이제 질려서 잘 못 먹고 그 숯불 닭갈비 이런 거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운 통닭, 구운 치킨들 있잖아요. 그거 저는 먹어요, 다이어트 할 때. 뭐 사실 칼로리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껍데기만 좀 잘 떼고 먹으면 아주 좋은 단백질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 뺀다고 해서 염분 조절은 전혀 안 하거든요. 전 짠 것도 먹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없이 그런 거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구이도 엄청 요새 잘 먹고 있고 해산물은 또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터키에 인사해달라고요? 아, 예, 터키 팬들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칠면조라고 번역이 됐구나. 아, 예, 터키 팬들 안녕. 맛있는 껍데기. 맞아요. 사실은 닭 껍질이 되게 맛있는데. 근데 이제 닭 껍질을 또 다 먹긴 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띄어서 먹죠. 오늘은 뭐 먹었어요? 오늘은 그, 닭고기 타코랑 새우 타코 먹었어요. 근데 타코가 통밀로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채소가 많이 들어가 그걸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제가 뭐 이렇게 몸 관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하드하게 하지 않아요. 탄수화물도 먹고 염분 조절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먹어요. 어저께는 세트 촬영하다가 제가 과자랑 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입술에 뭐 안 발라요? 네, 뭐 안 발라요. 오빠 화보집도 내주세요. 화보집 내면 좋죠.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투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뭔가가 있으면 화보집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2017년에 아시아 투어하면서 화보집 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비하인드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도 좀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투어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까먹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패턴이 똑같거든요. 공항에 도착하고 바로 호텔로 가고 호텔 가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하고 돌아와서 호텔에서 자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 이 패턴이 늘 똑같아서 막 헷갈리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게 자꾸 헷갈려서 그래서 좀 이렇게 제 기억용으로도 좀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 뭐 겸사겸사 이렇게 화보집을 냈었는데 많이 좋아들을 해주셔서 화보집도 한번 기회 되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십 너무 비싸서 아직 못했어요. 아 펜십이 많이 비싼가요?
3만 8백 원 1년에 3만 8백 원인데 비싼 건가? 1년에 3만 원인데 한 달도 아니고. 네, 뭐 그쵸,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가입하시고 요 키트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량은 어떻게 돼요? 아, 주량이요? 예전에는 좀 그 다음날 생각 안 하고 숙취가 있어도 그냥 막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숙취가 있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아침에 운동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일상이 됐으니까 운동에도 지장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소주 한 병? 한 병 반? 정도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잘 안 먹게 되고. 주종은 가리지 않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등등 다, 와인, 위스키 다 좋아하고요. 민트 초코 좋아하시라고. 네, 민트 초코 좋아해요. 근데 그게 민트 초코가 굉장히 호불호가 사실 갈리잖아요. 근데 나는 맛있던데. 민트 초코 맛있던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치약이잖아 막 그랬는데, 근데 먹다 보니까 뭐 아 뭐 이 맛이 이렇게 이렇구나 나름 또 괜찮더라고요. 왠지 먹고 민트 초코 먹으면 좀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 사실은 하나도 상쾌하지 않은데. 아, 중국 팬들 잊지 말라고요. 아, 그럼요. 예, 잊지 않고 있죠. 아, 중국 언젠가는 꼭 찾아가고 싶습니다. 중국 팬들도. 네, 안녕. 연어 좋아하세요? 네, 연어 좋아해요. 고수는요? 고수도 좋아해요. 저는 진짜 음식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저도 민초파예요. 네. 맛집 추천해주세요. 맛집이라는 건 사실 뭐 개인의 취향이 갈리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자주 갈 수 있는 데가 맛집인 것 같아요. 마스크 꼭 끼세요. 공기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한국 공기 괜찮은데? 외국에 계시나? 한국은 요 며칠 비가 많이 와서 공기 괜찮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음? 보통? 뭐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콩도 좋아하냐고? 네, 콩 좋아해요. 콩 좋아하죠. 잘 먹어요. 콩으로 만든 음식도 좋아해요. 마라탕 좋아하죠. 그럼 뭔데 난 안 좋아하는 게 없네. 다 좋아하네. 마리몽 있어요? 마리몽 있어요. 그거 그 세진이가 만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진이가 선물로 줘서 집에 있어요. 발찌 하세요? 아, 발찌 했었는데 사실 풍선껌 보면은 제가 발찌하고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제 제 거거든요.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던 발찌였는데 그게 이제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나서는 발찌 안 하고 있어요. 여름에 하면 예쁘긴 한데 조금 이제는 좀 거추장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여름에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발찌. 최애 향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향수를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를 제가 돌려서 뿌려요. 뭐 최애라는 건 없는데 하여튼 한 6, 7가지 정도를 고정해 놓고 그날 기분, 뭐 날씨,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뿌리고 있죠. 파인애플 피자는 안 좋아해요. 파인애플 피자는 안 좋아합니다. 피자는 피자다운 게 좋아요. 라이브 하면 연락 오는 연습생 있냐고요?
연락을 왜 하지?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지? 귀도 뚫어요? 사실은 고민했었어요. 그 귀 뚫는 거에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뚫어봐서 뭐 뚫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죠. 아 샤넬 모델이니까 샤넬 향수 추천하라고. 샤넬은 사랑입니다. 무조건. 예, 여러분들 향수는 샤넬이죠. 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넘버5에서 나오는 그 뭐지 그거? 향수? 그 뭐지?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넘버5 말고 조금 이렇게 가벼운 향 있어요. 그거 되게 좋아. 여름에 그거 뿌리세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오이 좋아하냐고요? 네, 오이 좋아하죠. 이게 오이를 못 드시는 건 DNA에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먹는 그런 걸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오이 향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그래서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은 아예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먹습니다. 오이 좋아해요. 오늘 술 마시냐고요? 아니요, 오늘 술 안 마셔요. 오늘 일찍 자야 돼요. 내일 또 촬영 있어요. 브이앱을 끝내면 얼른 가서 또 자야죠. 저 오이 시럽파. 예, 네, 맞아요. 오이 시럽파.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아, 일본 팬클럽에서도 이렇게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보고 있는 옆분도 보고 있다고요? 진짜요? 인사 한번 하세요 둘이. 되게 민망하려나? 자기 전에 뭐? 자기 전에 꼭 하는 거야? 자기 전에 꼭 하는 거? 양치하죠. 양치하고 선풍기 타이머를 맞춰요. 한 3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추고 잠이 듭니다. 요즘 야구 야구 보죠.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8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선수들 고생 많으십니다. 에어컨 안 틀어요? 아, 잘 때 에어컨 안 틀어요. 춥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면 충분해요. 잘 때는 에어컨 안 틀고 그리고 에어컨 틀고 자면 건조해서 목도 안 좋아지고 또 여름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에어컨은 잘 때는 안 틀고 선풍기 정도만 잠깐 틀었다 자요. 오빠 저는 한화 팬이에요. 아 미안해 웃음 안 들었네. 근데 저도 한화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화 팬이죠.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있나요? 아, 즐겨보진 않았고 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반대냐?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어. 그지? 그게 맞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네, 그거 몇 번 봤어요. 몇 번보다 조금 더 자주 봤어요. 제가 한 1분 정도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연출을 맡았던 감독님이 저와 또 풍선껌 때부터 인연이 있는 감독님이라서 그래서 봤습니다. 임수정 그 누나도 저랑 같은 회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까메오 이름 뭐예요? 까메오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대본에 전 남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정 출연했어요. 역할 이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해요. 역할 이름이 없어가지고.
오빠 머리카락 언제 자라요? 아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머리 얘기를 아까 한참 했어요. 근데 지금은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서 이게 드라마 때문에 머리 기른 거거든요. 그래서 자를 수가 없고 드라마 촬영이 다 끝나면 기를까 자를까를 아까 막 투표했었는데 뭐 자르세요가 한 70% 기르세요가 한 30%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기를까 자를까. 최근에 본 드라마는요? 아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오빠 반지는 안 끼고 다니세요? 네 반지는 그냥 그날 그날 기분에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안 꼈어요. 반지를 끼는 손가락도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손가락을 넘지 않아요. 네, 될 수 있으면 이 두 개 껴요. 엄지와 검지 여기만 껴요 반지를. 그리고 부득이 하면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고 근데 요 세 개는 넘어가지 않아요. 대부분 요 두 손가락만 낍니다. 언젠간 금발해 주세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미용실 갔다가 제가 저희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어차피 드라마 끝나면 머리 자를 것 같은데 머리 자르기 전에 머리 색깔 핑크색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형님 무슨 헛소리시냐고 욕을 먹었거든요. 민트색 한다 그랬다가 또 욕을 먹고. 제가 핑크색하고 민트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화보집 만들었을 때 색깔도 핑크색이었고 그다음에 제 그 서울 재작년에 서울 팬미팅 할 때 제 응원봉 색깔이나 이런 것도 핑크색으로 했던 거고 그 민트색도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려서 사실은 뭐 불가능하죠. 머리 색깔을 어떻게 그렇게 바꾸겠어요. 전에 금발했잖아요. 그때 금발해가지고 다시는 금발하지 말라고 우리 스태프들이 진짜 싫어해요. 우리 뭐 헤어팀, 메이크업팀, 스타일리스트팀 다 금발머리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설득해주세요. 저는 하고 싶어요. 핑크는 다소 뭐라고? 원장님 나빠요. 그럴까요? 못하게 하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원장님이 머리 색깔을 바꿔주는 사람인데 아 싫어요. 안 바꿔줄 거예요. 뭐 그러면은 사실 방법이 없으니까. 그 원장님이 저 말고 다른 배우들, 다른 가수분들도 많이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수분들이 이제 머리 색깔을 좀 밝게 하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계속 조르면 해주시지도 않을까. 네. 한번 민트도 다소 핑크 반 민트 반. 네, 불가능하죠. 지금껏 드라마 했던 거 중에 명대사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해서 금발 안 돼 핑크 안 돼 다 안 된다고 하시네요. 샵 변경. 아, 예. 이것도 엄청 의견이 난리네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머리 색깔 바꾸자, 바꾸지 말자. 뭐 색깔은 상관없이 그냥 색깔 바꾸자, 바꾸지 말자. 여기다 한번 올려주세요. 댓글에. 셀프 염색? 핑크 좋아. 백발 어때요? 카키색 추천. 핑크 좋아. 바꾸자 바꾸자 바꿔요 바꿔요 바꿔요. 바꾸자가 엄청 많은데? 홍보팀은 어떻습니까? 응? 아 대답을 해. 최 선생님? 좋아요. 홍보팀은 두 명이 괜찮고 한 명은 세모래요. 근데 광고 촬영할 때 하면 안 될 거예요. 바꾸지 마요. 바꿔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빨간 머리.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계기나 기회가 있다면 뭐 혹시 모르죠. 예를 들어 화보를 찍게 되면 좀 이렇게 특별한 도전을 위해서 바꿔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뭘 자꾸 반만 바꾸래. 아까도 머리 길르냐 그랬더니 반은 자르고 반은 길르라 그러고 지금은 또 반은 색깔 바꾸고 반은 놔두라 그러고 영화 찍어주세요 라고 엄청 계속 말씀하시네요. 네 영화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영화도 재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조금 영화는 더 아무래도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스코어 결과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수치화로 딱 보여지고 또 하여튼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영화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싱가포르 화보 봤냐고요? 봤죠 그럼요. 네. 잘 나왔나요? 싱가포르 화보? 괜찮았어요? 아 맞다 싱가포르 화보 비하인드 우리 지금 홍보팀이 포스트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마 다음 주쯤 포스트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네이버 포스트 수시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근데 비하인드도 잘 나왔어요. 잘 찍었어. 제 앞에 있거든요. 우리 스틸 팀이 네, 비하인드도 잘 나왔어요. 비하인드도 포스트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사진이 더 많아요. 그쵸? 한 스물 몇 장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하인드 포스트 다음 주 중에 아마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라이브 하니까 이런 거 좋다. 이렇게 바로바로 말할 수 있어서 이거 되게 좋네. 싱가포르 화보 영상이요? 그것도 봤죠? 네. 대부분 봐요. 네. 봤어요. 개인 인스타 계정 만드실 생각 없나요? 네, 없어요. 저는 개인 SNS를 할 생각이 요만큼도 1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V앱으로 팬십으로 그리고 오피셜 인스타로 소통하는 게 저의 최대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 SNS를 해서 얻는 것도 많겠지만 그리고 또, 근데 또 분명히 반대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처럼 우리 홍보팀 회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팬십 생겼으니까 V앱으로 이렇게 라이브 소통 자주 하려고 노력할게요. 아 코타님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코타님. 셀카 자주 올려달라고요? 네 그럴 생각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셀카를 워낙 못 찍어서 셀카 그래서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이렇게 카메라를 내 스스로 보고 내가 찍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오글거려서 말랑님이 찍어봐야겠다. 봐봐 내 셀카 찍으면 어떻게 되나 봐봐요. 아 진짜 이상해. 어떻게 찍어도 이상해. 내 핸드폰만 이러나?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고?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거 봐 이게 뭐야. 이런 데가 셀카를 찍고 싶냐고. 셀카는 그래서 잘 찍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얼굴이 어떻게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제 봐봐요. 이제 나갈 거예요. 턱을 내려요. 그냥 아무 각도로 막 찍어요. 아니 그 안 된다니까. 턱을 이렇게 안 된다고.
아 진짜 답답했나 봐. 얼굴 그 상태에서 폰만 살짝 들어요. 그래요. 드라마마다 대본의 그림은 오빠가 그리시나요? 아 제가 그리는 거 아니고요. 저희 스타일리스트나 그 헤어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들이 대본에 이렇게 그림 그려줘요. 특히 이제 도깨비 할 때 그 그림들은 저희 스타일리스트였던 친구가 그려줬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림 잘 못 그려요. 팔 올려서 찍어보라고? 셀카를 그럼 봐봐 팔 올려서 찍어볼게요. 아, 팔 올려서 턱을 당기라고? 아, 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얼굴은 가만히. 마이걸 대본은 오빠가 했잖아요. 아, 마이걸 대본은 제가 하기도 했고 저 그때 당시에 매니저 친구랑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재밌는 추억이었죠. 팔이랑 같이 올리는 게 아니야. 아 몰라 안 찍어. 셀카는 안 찍어요. 예.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셀카를 매일 찍다 보면은 늘 수도 있겠지. 극단적인 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 V앱이니까 제 맘대로 할게요. 45도 각도로 찍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스태프들한테 배워요. 근데 이제 우리 스태프들도 다 포기했어요. 우리 홍보팀이나 우리 스태프들도 저 셀카 찍는 거에 있어서는 요만큼도 바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셀카 너무 힘 빼지 맙시다. 맞아요. 예린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욱 장점 귀찮아하면서 시키면 다.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또 이렇게 셀카를 잘 찍을 날이 있지 않을까. 아, 젤리 추천이요? 저 그 젤리 좋아해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신 거. 그 뭐야? 아, T로 시작하는 젤리. 그러니까 트 젤리 신 거. 그거 좋아해요. 아 대만 팬들에게 인사. 대만 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맞아요. 이오르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좋아요. 신거 젤리. 치과 기구들 실제로 다 했냐고요? 아 실제로는 안 하죠. 그거 이렇게 이 갈고 막 하는 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건 실제로 안 하고 이렇게 다른 걸로 했습니다. 200만 하트 넘었다고? 어 그러네. 220만 하트네요. 200만 하트 넘었네. 200만 하트 넘었는데 애교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타인은 저기다 원작 봤죠? 네, 만화 봤어요. 원작 보고 그리고 드라마 선택했습니다. 제 캐릭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또 기대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방사수 꼭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31일 밤 10시 30분 OCN에서 방송됩니다. 타인은 저기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거 다시 보기 올라오죠? 다시 보기 올라오죠? 네, 다시 보기 올라온대요. 다시 보기. 청소 잘해요? 근데 이 질문 아까부터 해주시는 것 같은데? 청소 잘하죠? 저 청소 되게 잘해요. 청소 한번 하면은 막 1시간, 2시간 할 때도 있어요. 되게 지쳐요. 집안을 청소기로 다 이렇게 하고 걸레질 한번 이렇게 싹 하고
화장실 청소도 이렇게 해주고 유리랑 거울도 이렇게 닦고 그러면 진짜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요. 렌즈 껴주세요? 저 눈 좋은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력이 참 좋습니다. 제가 요번에 언제였냐? 4월달에? 4월달? 3월달? 4월이었나? 건강검진 했는데 그때 시력이 2.0, 1점이 나왔어요. 이게 조금 짝눈이라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2.0, 1점이 평균 한 1.2 이상은 되지 않나. 시력이 좋습니다. 아, 컬러 렌즈를 끼라고. 컬러 렌즈를 왜 껴? 안 껴, 한 번도 안 껴봤어요, 그런 거를. 눈에 뭘 못 넣어요. 저 안약도 잘 못 넣어요.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이물감 있어서. 아, 컬러 렌즈를 끼라고. 컬러 렌즈. 갑자기 렌즈를 끼라고 그래서 왜 그랬나. 오빠 어깨에 귀신 있어요. 됐어요! 주로 어떤 운동 하세요? 아,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리고 아, 요즘엔 자꾸 아, 요새 뭉쳐야 찬다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그 레전드들의 축구. 그래서 아, 축구하고 싶더라고요. 축구 안 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아, 군대 있을 때 좀 했다. 그러고 나서 축구를 안 했으니까 축구한 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를 좀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요. 같이 공놀이 하는 게 진짜 재밌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럼 공놀이 좀 해보고 싶어요. 움직여 안무 해달라고? 그것도 됐어요. 다이어트 식단 어떻게 하냐고요? 아, 다이어트 식단 그냥 덜 드세요. 덜 그냥 그 뭐 하루에 먹던 양이 있잖아요. 그거 한 3분의 2만 드세요. 그럼 빠져요. 뭐 너무 뭐 염분을 줄여야 돼, 뭐 지방을 덜 먹어야 돼,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 막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지금 먹던 양의 한 3분의 2 정도만 먹자라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될 거예요. 그리고 요새 날 너무 더우니까 골고루 드시는 게 건강을 또 지키는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연습생들 누구랑 연락하냐, 뭐 푸디 연습생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냐, 누가 제일 귀엽냐, 뭐 혹은 뭐 특정 연습생 좋아하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은데, 근데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또 연락은 많은 연습생들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이제 그만. 왜냐면은 제 V 라이브에서는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바 먹냐고요? 네, 먹어요. 하루에 한 한두 번 정도? 왜냐면 촬영하면은 또 단백질을 이렇게 일일이 챙겨 먹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로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뭐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바만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간에도 무리가 가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니까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식사 골고루 잘 챙겨 드시되 평소 먹던 양에서 한 20%만 좀 줄이시면 그렇게 한 6개월만 하셔도 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건강히 적절히 오랜 기간 동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타지옥 첫방 보면 개강한다고요? 아, 그러네요. 이제 9월이면 또 다들 개강을 하니까
개학 개강 보통 8월 말이면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타주 주말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팬미팅은 팬클럽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은 못 가나요? 라고 해주는데 질문이 너무 귀엽네. 팬클럽을 가입하면 일반인이 아닌 건가요? 뭐 저도 일반인인데 우리가 공직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일반인이죠. 누구든 오실 수 있습니다. 예, 팬클럽 가입 유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팬미팅을 하게 된다면 팬클럽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오실 수 있어요. 아, 근데 단 팬십을 가입하신 분들께는 팬클럽을 먼저 팬미팅을 먼저 오실 수 있는 선 예매권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팬십 가입하시면 그런 게 조금 유리하겠죠. 그런 혜택들이 당연히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팬십 가입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어렸을 때는 바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바다도 좋고 산, 또 산의 그 매력이 있어요. 왜 어른들이 등산 가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등산 매니아신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등산을 좀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보다 훨씬 산 잘 타실걸요. 워낙 오래 등산을 하셔서. 등산이 진짜 좋은 운동이잖아요. 물론 내려올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려올 때 오히려 이제 무릎이나 발목에 더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내려올 때 훨씬 조심하시고. 등산이 진짜 좋은 운동이니까 강추합니다. 강추. 런던에 와달라고요? 런던에? 런던에 계시나 보다. 런던, 네.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아, 이거 어렵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그 비 올 때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고, 눈 오는 날은 그 눈 올 때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고, 둘 다 차밀려서 진짜 기성세대가 됐나 봐요. 차밀리는 생각이 많이 드네. 군인 시절 도슨트 너무 좋았다고요? 또 안 해요? 네. 나라에서 시켜서 한 거니까. 근데 하면서 저도 좋았어요. 도움이 됐어요. 모르던 세계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미술관 가는 걸 좀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도 해외 촬영을 하거나 어디 이렇게 가게 되면은 미술관에 될 수 있으면 꼭 가거든요.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를.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작가의 의도 아니면 뭐 이 그림, 이 사진, 뭐 이 조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경탄이 이렇게 막 나오는 작품들이 있어요. 아니 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든지 이 그림을 뭐 이런 기법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라든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나면 미술관, 우리나라도 좋은 미술관 많잖아요. 다녀오십시오. 아, 요즘 미술관 간 적이요? 요즘에는 잘 못 갔고 언제 갔었지? 작년에 뉴욕 가서 네, 그때 갔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뱀파이어 역할이요? 뱀파이어 역할 뭐 기회 되면은 하죠? 하고 싶죠? 뭐 다양한 캐릭터 하면 좋으니까. 근데 누가 시켜줘야 하지 뭐. 뱀파이어 역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뱀파이어의 모습 말고 좀 새로운 모습이 있는 그런 캐릭터 재밌을 것 같아요.
거울 보면 조각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어? 뭐라고? 오빠 지금 동시 통역되는 거 통역사분이 진짜로 실시간으로 하는 거 아셨어요? 통역사분이랑 대화가 가능해요? 진짜요? 그럼 우리 방송을 통역가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이렇게 직접 바로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통역가님 맞아요? 맞으면 소리 질러주세요. 그럼 통역가님도 이 채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 번역가님 네 번역가 통역가 뭐가 됐던 Maximum noise if it is 이거를 본인이 아 라고 진짜 해주셨어 아 라고 되는구나 진짜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기계로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퇴근 못 하시네요 금요일인데 기왕 이렇게 된 건 좀 더 계시죠 같이 놀아요 네. 자동 번역 아니래요 그 번역가님이 직접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시면 소리 질러주세요 했더니 소리도 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몰랐어요 오빠 군인 시절 도스트 너무 좋았는데 또 안 해요 라고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데 이거 매크로 돌리는 거예요? 대답했잖아요 아까 좋았어요 예. 아 또 안 할 거냐고 근데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누가 저한테 도스트를 시키겠어요? 아마 그럴 기회가 없을걸요? 그렇습니다 네 손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동혁 무서운 얘기 잘 몰라요 무서운 얘기 그만 물어봐요 대만 요리 좋아해요 네 저는 그 외국 출장 갈 때마다 항상 그 나라 음식을 먹어요 한식을 거의 안 먹고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모든 나라의 음식들을 거의 다 먹을 수 있긴 하지만 그 현지에서 먹는 게 또 굉장히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새로우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서 대만 음식은 물론이고 거의 전세계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게임 좋아하냐고요? 아 게임 좋아하는데 그 제가 귀차니스트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진짜 막 빠져들어서 하거든요 저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하면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하면은 빠져들어서 막 오래 하는데 근데 이제 하기까지가 또 시간 이게 맘먹는 게 걸려요 그렇습니다 게임은 좋아요 게임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게임 이름도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호주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주도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다.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거 갖고 싶어요. 그게 뭐 용기라기보다는 계속 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 좀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한테도 의미 있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신발 뭐 신었어요? 네 쪼리 신었어요 플립플랍 밑에는 안 보이니까 제일 처음 해본 게임? 와 완전 옛날인데 그러면 막 그런 거 아닐까? 테트리스 뭐 버블버블 이런 거 오락실 옛날 오락실에 있던 그런 게임들 막 올림픽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옛날에 어렸을 때 배우 지망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
배우 지망생 분들 첫 시작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에는 다양한 루트가 많잖아요. 뭐 직접 기획사에 이렇게 오디션을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렇게 오디션을 볼 수도 있고, 학업을 통해서 전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요즘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또 연기를 전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좀 미리 일찍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혼자 뭔가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벽도 좀 있을 거고 정보력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힘들 테고,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회사,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이렇게 좀 봐보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회사 킹콩 엔터테인먼트, 킹콩 바이 스타쉽도 수시로 배우, 신인 배우를 발굴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신의 패션을 보고 싶다고요? 하지는 지금 청바지 입었어요? 팬덤 이름 정해달라고? 아, 팬들 애칭? 뭐가 좋을까요? 알아서 정해요! 뭐가 좋아요? 그럼 아이디어 좀 올려주세요. 팬덤 애칭? 오빠, 저 오빠 데뷔하고 나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 99년생 아니면 2000년생 막 이런 거네요. 아, 반갑습니다. 쪼리까지 보여달라고? 에이, 뭐 또 쪼리까지 보여줘요. 그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팬덤 애칭 뭐가 있을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뭘로 해요? 천사? 뭘 천사? 연영과 가는 거 좋을까요? 네, 뭐 관심 있으면 가세요. 근데 저는 뭐 다 그러니까 데뷔를 일찍 해서,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으니까 그 학교 다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학교를 잘 못 가긴 했는데,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죠. 관심 있으면 가시고, 뭐 안 가도 괜찮아요. 사실 저는 꼭 전공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부담은 크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기를 전공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기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오빠 나 17살이야 내 동년배 다 오빠 좋아해. 동욱단 이동욱 처돌이. 처돌이가 참 저기 어감이,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다른 게 연상이 돼가지고, 에? 그게 참 웅란당 알아서 어때요? 아, 팬덤 이름을 알아서로 하자고. 귀찬욱 좋다. 귀찬욱, 우리 귀찬욱 여러분, 우리 귀찬욱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응원색이 뭐죠? 응원색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네, 아이돌이 아니니까. 아, 뭐 제 학교에 대해서 무슨 대 다니지 않았네, 무슨 대 다니지 않았네 했는데 다 졸업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사실 졸업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농단 귀찮고 우기팬 오늘 정해요. 귀찮고 괜찮아요? 타자치기 힘들어. 귀찮욱 귀엽다. 귀찮욱으로 해요 그러면.
시상식에서 외쳐도 안 부끄러운 거네. 아, 그렇네요. 귀찮음, 이건 좀, 아, 되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아, 그렇네요. 뭐가 좋을까요? 욱수단? 우가우가? 욱동단? 욱동단은 발음 너무 어렵다. 욱수단? 욱수단? 아니, 귀찮음 하자니까 진짜 급하셨나봐. 시상식에서 부르면 안 창피한 걸로 하지. 네. 아, 뭐가 좋을까요? 웅랑단도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데? 웅랑단을 어떻게 발음해? 욱동화 하는 거. 그래, 욱동화 해요, 그러면. 우가우가? 우가우가 하든가. 시상식에서 우가우가? 그래, 그것도 좀 그렇다. 웃긴 사람들, 알러브, 귀찮음, 핑크 민트 줄임말, 핑민이들 발음하기 어려워. 웃기단, 우기단, 우기단 하든가 우기단. 뭐 자꾸 일찍 자래? 이거 뭐야? 일찍 자다가 뭐야? 나 자라고요? 갑자기? 아예 영어로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정하지 말죠. 아,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귀찮았나 봐요. 아이디어도 없고 자꾸 알아서 하려고 그러고. 아, 삐지지 말고 그냥 귀찮욱 하는 게. 이동욱 주민. 오빠가 안 창피한 걸로 해요. 아,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사실 뭘로 불러줘도 다 괜찮아요. 그냥 정하지 마요. 아, 그러면 어차피 또 라이브 우리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고민을 해서 각자 생각을 해봐서 오죠. 그리고 다음 라이브는 그럼 우리 팬덤명 정하는 걸로 한번 해봐요. 그래, 다음 라이브 때 주제가 하나 있으면 채팅하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귀찮욱, 뭐 우기단, 웅랑단 등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음 라이브 때 팬덤명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웃긴다. 그냥 우리 팬분들 하래요. 그냥 우리 팬분들 이렇게 하래요. 네. 그것도 괜찮죠, 뭐. 우리 팬분들. 사랑하는 우리 팬들. 그냥 팬십으로. 근데 팬십 이름은 채널욱이에요. 이동욱 오피셜 팬십 채널욱. 제가 정한 건 채널욱이었어요. 팬십 이 채널의 이름은. 귀찮은데 지금해요. 귀찮아요. 귀찮을게요. 번역가님 정신 차리세요. 등등. 예. 다 저 닮아서 귀찮아하고 계시네요. 역시 그 배우의 그 팬. 멋있어요. 어? 뭐라고? 치과 치료 좋아하냐고? 세상에, 치과 치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치과 치료 싫죠. 치과만큼 무서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라면서요.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프면 손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손 들면 안 아프게 해드릴까요가 아니라 아, 손 들면 아, 여기가 신경이구나 라고. 그게 그거래요. 치과 치료는 언제나 아픈 것 같아요. 양치, 그러니까 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더스? 국치킨. 저 치과에서 일해요. 물을 좀 마시고, 아, 물 마시라고? 네, 알았어요.
아, 그거 뻥이래요. 아, 내가 말한 게 뻥이라고요? 이렇게 손 들면은 제대로 치료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문조쌤은 안 아프게 해주냐고요? 네. 아, 제가 그 포스터에도 있잖아요.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라고. 네. 저는 늘 안 아프게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 250ml? 어, 그런가 봐요. 물을 줘도 이렇게 조그만 거 줬냐? 아, 아무거나 정해서 의미 부여하자고요, 팬덤 이름.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봐요, 우리. 다음 라이브 때 정하는 걸로 해요. 지금 정하지 말고. 이 교정한 적 있냐고요? 아니, 없어요. 아랫니 교정을 할까 생각했는데 좀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세우는 거 하자고? 이게 지금 병도 작고 물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름 피부 관리법? 여름 피부 관리법은 물 무조건 많이 드세요. 물을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땀 흘리는 만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몸 온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냉수 말고 얼굴 몸 온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로 샤워하시고 세수하시는 게, 근데 그러면 아마 씻으면서 아 추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여름에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이 정확한 의학 정보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다 그런 거예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샤워하는 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물병 세우기 실패의 단어로 팬덤 이름을 정하자고? 시록이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팬덤 이름을 다음 라이브 때 정하자니까요. 네? 여러분들,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팬덤 이름을 다음 라이브 때 정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채팅에 다른 얘기 해요, 다른 얘기. 응? 다음 라이브 언제쯤 하실 생각이냐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할게요. 오늘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덤 이름도 정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더울 때 어떻게 참냐고요? 더울 때 잘 못 참아요. 제가 되게 좀 특이해서 더위, 추위를 다 잘 타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잘 타잖아요. 저는 더위도 잘 타고 추위도 잘 타서, 아 사실은 여름 겨울에 촬영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뭐 그냥 하는 거죠. 채팅 또 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브 말고 그때 하는 거 채팅으로만? 그게 더 좋아요? 채팅으로만 하는 게? 그거는 제가 이게 좀 느려가지고 이렇게 말로 하니까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봄 가을에만 이래요. 야,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봄 가을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봄 가을에만 일하면 좋죠. 그래서 봄 가을이 더 좋아졌어요. 이게 좀 애틋해졌어요. 봄 가을에 대한 느낌이, 애틋함이 있어요. 짧아져가지고. 요새는 진짜 가을 한 달, 봄 한 달 반 뭐 이러면은 그냥 바로 여름, 겨울 막 이래서. 아 라이브가 더 좋다고요? 네 라이브로 그러면 많이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빠 요즘 잘 듣는 곡은? 아까 했어요. 다시 보기 보세요.
다시 보기 보면은 제가 추천하는 곡이 있습니다. 불금의 라이브 최고다. 고맙습니다. 반지 사이즈? 몰라요. 반지 껴보고 사서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 그러게 몇이지? 한 번쯤은 반말로 V앱 진행해주세요. 어? 왜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볼 수도 있잖아요. 반말이 좋아요? 반말로? 화장 안 했어요? 아 오늘은 화장했어요. 지금 낮에 뭐 다른 거 찍고 왔어요. 그 타이닝족이나 홍보에 관련된 뭔가를 찍고 와서 오늘은 지금 화장을 했어요. 옵티머스 프라임 성대모사를 해주세요가 뭐야? 어? 이게 뭐야? 옵티머스 프라임 성대모사 해달라고? 그게 뭐야? 트랜스포머? 갑자기?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볼 생각하지 못한 성대모사예요. 아 인도네시아 팬에게 인사하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아니 옵티머스 프라임 성대모사를 왜 해달래? 그게 뭐야? 오빠 동년배인데 반말 좋아해요. 카페 옆자리 분이랑 아직도 같이 보고 있어요. 인사 한번 해요. 인사 둘이 한번 아는 척해요. 그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 같이 해요. 아 내일 입시 면접 보신다고. 토요일인데? 면접을 가요? 특이한 회사네. 주말을 괴롭히네. 뭐 아무튼 면접 꼭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채널 6에 입사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필기도 보고 인적성도 보고 면접도 보고 꼭 저처럼 입사에 성공하셔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직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내십시오. 라이브 몇 시까지 하냐고요? 글쎄 몇 시까지 할까요? 지금 2시간 됐네 벌써 시작한 지. 언제까지 하지?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씩 해요? 다음 영상은 묵방으로 해주세요. 묵방, 네. 묵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의 없어 보인다니까요. 그 누워서 그러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아 다른 사람들은 한 시간 한다고? 나는 오래 한 거네. 아, 너 인도네시아에 와야 해라고 협박을 해주셨네요. 예 기회가 되면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다른 해외 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저번처럼 투어 또 한번 해볼게요. 꼭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 24... 아, 뻥치고 있네. 24시간은 누가 해? 12시간? 5시간 해요. 5시간은 못해요. 목 아프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24시간 해요. 사투리 할 줄 아냐고요? 아니요, 사투리 잘 못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엄마도 서울 분이시고 아버지도 충청도 분이신데 서울에 굉장히 오래 사셔서 사투리 듣고 자란 적이 별로 없어요. 사투리를 그래서 잘 못합니다. 저녁은 먹었냐? 라고 네 먹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자유시간을 가질 때 평상시에 하는 일. 자유시간을 가질 때 지금 자유시간이 있다면 진짜 꼭 여행을 가고 싶어요. 뭔가 좀 여행을 아 이렇게 여행하면은 예전에는 해외여행 막 멀리 떠나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국내 여행을 진짜 그냥 차 가지고 이렇게 전국 일주까지는 아니어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거. 그래서 그냥 피곤하면 뭐 아무 동네나 들려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다녀보는 것도 괜찮겠다. 친구들 한 두세 명하고 그런 생각도 해요. 내일 촬영은 몇 시죠? 내일 촬영은 일찍은 아니에요. 근데 내일은 또 오전에 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몇 위 할 거 같냐고요? 뭐가요? 누가 몇 위를 해요? 저요? 제가 몇 위를 하죠? 타이넨즈 오기단 시청률 1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초 만드는 방송이요? 향초 만들어서 제가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 제 사인회 때 향초 만드는 방송은 그때 V앱이 또 있어요. 그거 다시 보기 참고해주세요. 필리핀에 다시 방문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제가 필리핀에 안 간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 11년? 11년, 12년 됐나봐요. 아 그러네. 필리핀에 잘 못 가서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필리핀도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 타이밍 지옥이다 지금 얼마나 찍었냐고요? 지금 많이 찍었어요. 촬영이 아마 이번 달이면 다 종료가 되니까 지금 대본은 사실 마지막 회까지 다 남았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 찍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 본 지 5조 5억는 됐잖아요? 누굴요? 아 이게 채팅을 띄엄띄엄 봐서 타지옥 10부작인데 아쉽지 않으신가요? 근데 10부작이 좋은 것 같아요. 딱히 컴팩트하게 이게 뭐 예를 들어 16부작 막 이랬으면은 좀 얘기가 늘어지지 않았을까. 10부작이 좀 컴팩트하고 딱 이렇게 꽉 찬 구성으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수영 좋아하냐고? 네, 수영 좋아해요. 제가 라이프라는 드라마 하면서 잠수 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한 지가 사실은 1년이 넘어서 많이 까먹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 좀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 스쿠버 다이빙도 좋았고 그다음에 프리 다이빙도 좋았고 연습을 좀 더 해서 한 수심 10m, 15m까지 프리 다이빙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생일 파티 할 생각이요? 글쎄요. 아, 참 생일을 제가 막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민망합니다. 방학 내내 깁스만 하는 중이라고. 왜 다쳤어요? 여름에 깁스하면 진짜 답답한데 그죠? 이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몸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십시오. 옷 셔츠 두 개 입은 거예요? 아니요, 이게 여기만 이렇게 된 디자인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디자인이 특이하죠. 여기만 이렇게 된 디자인입니다. 시청률 공약 없어요. 네. 시청률이 잘 나오면 우리 함께 즐거워해요. 오늘 수술했어요.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어디요? 왜요? 수술 네. 빨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름에 수술하면 그것도 힘든데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6일날 뭐하냐고요? 글쎄요 아무것도 안할걸요? 생일에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하고도 그렇고 생일 파티 막 이렇게 친구들 집에 초대하고 뭐 밖에 나가서 놀고 이런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생일날 그냥 가족들하고 케이크 같이 먹는 정도. 최근 작년 생일 때 뭐 했지? 작년 생일 때도 그냥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마신 거 같은데.
배고파요 살려주세요. 빨리 라면 끓여요. 라면 드세요. 여기 필리핀에서 팬미팅을 해달라. 사랑니요? 저는 사랑니 하나도 안 뺐어요. 사랑니가 운 좋게 다 이렇게 올 곳이 나 있어요. 삐뚤게 안 나고 다 똑바로 나 있어서 그냥 양치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데뷔 20주년 축하 겸 생사해요. 네. 글쎄요, 데뷔 20주년 기념 생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생일 파티가 근데 아 너무 그게 민망하다니까. 그게 그 막 아, 물론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는 거 너무 고맙고 좋죠. 근데 그 막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할 때에 그걸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쳐나가든지 그 케이크 얼굴을 막 파먹고 싶어요. 너무 민망해서. 이상한 성격이죠. 미안해요. 쇼핑 좋아합니까? 네, 쇼핑 좋아해요. 이렇게 자주 하진 않고 근데 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오래 해요. 그리고 잘 돌아다녀요. 그리고 좀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아니 이동욱이 언제 20주년 됐지? 그러게요. 언제 20주년 됐죠? 세월의 흐름이 참 그러네요. 올해 제가 데뷔한 지 딱 만 20주년이 됐습니다. 21년 차가 돼서 그래요. 맞아요. 제가 20주년 때 디너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20주년이 되면 제가 되게 어른이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막상 20주년이 되고 나니까 전혀 어른이 되지 않았어요. 정신연령이 문제가 있어서. 말복에 추천하는 음식이요? 뭐 복날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게 제일 보양식 아닐까 싶네요. 삼계탕, 뭐 장어 이런 건 좀 뻔하니까. 돼지갈비? 아니면은 내가 먹고 싶나 그런 게? 등갈비? 양꼬치 막 이런 거 생각나는데. 병찬이가 V앱 한다고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병찬이가 사랑한대요. 저도 사랑해요. 병찬이는 병찬이가 좀 일찍 중간에 그렇게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병찬이는 뭔가 애틋함이 더 있어요. 병찬아 사랑해. 연락해. 그거를 나한테 연락해서 하라고 방송에 하지 말고. 네. 목소리가 잠 오는 목소리라고요? 나중에 ASMR 같은 거 해볼까? 에이에스엠알 계속 속삭이는 거죠. 오래 속삭일 수 있을까? 아 푸디 얘기를 뭐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죠. 궁금하시니까. 그리고 다른 연습생 친구들 우리 아이들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뭔가를 왈가왈부하고 또 특정 연습생만 이렇게 언급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여러 명한테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드린 말씀이에요. 뭐 그게 그러니까 푸디 얘기 자체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제 채널이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병찬이 당연히 사랑해요. 책 읽어주는 남자? 아 근데 이건 어려워. 책 읽어주는 거. 네. 기아 타이거즈 몇 위 할 것 같나요? 몇 위 할 것 같나요?
2017년이 좋았죠. 기아 팬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또 우리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 야구 보면서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저 매운 거 원래 잘 먹었는데 그게 뭔가 좀 시간이 흐를수록 잘 못 먹게 되더라고요. 매운 거 먹으면 땀도 많이 나고 막 불편해요. 그냥 언젠가부터 그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먹으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빠의 VM 라이브 완전 재밌었어요. 그만하라는 건가? 오늘 몇 시에 잘 거냐고요? 저 평소에 한 새벽 3시쯤 자요. 새벽 3시? 4시쯤 자요. 일찍 자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6시간? 5시간, 6시간 정도 자요. 많이 자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닭발이요? 예, 닭발 좋아해요. 닭발 근데 그렇게 매운 거는 안 좋아해요. 전혀 못 먹어요, 매운 닭발. 그거는 안 좋아해요. 그냥 보통 닭발은 좋아해요. 안 돼요. 계속 해주세요. 네. 그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돼? 근데 끝날 때 뭐라 그러고 끝내? 그냥 꺼? 어떡하지? 라이브 밤새 하라고요? 밤샐 수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좀 패턴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새벽 3시, 4시에 자서 5-6시간 자고 일어나기가 패턴처럼 돼 있어서 또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곱창? 곱창 좋아하는데 안 먹은 지 한 1년 반 넘은 것 같아요. 곱창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진짜 1년에 한 번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잔자 여러분 이러고 끝내라고요? 근데 아직 잘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서 자요. 내일 뭐 하냐고요? 내일 촬영해요. 타이밍족이다 촬영해요. 내일도 촬영하고 모레도 촬영해요. 계속 타이밍족이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야기 전개가 이제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촬영 내용이 그래서 촬영이 조금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힘든 촬영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커피 좋아하냐고요? 원래는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아메리카노를 매일 한 잔씩 마셔요. 그게 습관처럼 돼 있어서 빈속에 마시면 사실 안 좋은데 근데 아침에 뭐 간단히 과일이나 이런 거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그게 이제 좀 잠을 깨워주는 느낌? 뭐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운동 가기 전에 특히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는 게 그런데 근데 실제로는 모카 좋아해요. 모카. 이게 모카도 특정 브랜드의 메뉴인가? 라떼에 초콜릿 탄 거 좋아해요. 커피는 단게 짱이지. 제가 촛불 끌 테니 다시 저승이에서 도깨비 하고 오면 안 돼요? 저승이는 촛불 끈다고 가지 않아요. 도깨비가 가지. 아마 공유 형이 갈걸요? 해보세요. 오빠도 얼주가인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커피를 많이 마셔서 뜨거운 커피는 좀 이렇게 위험해가지고 그래서라도 좀 차가운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근데 이제 뭐 가을 겨울에 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뭐 커피숍이다 뭐 아니면 이렇게 좀 앉아 있을 수 있다 싶으면 따뜻한 거 마시죠. 뭔지 알고 말하는 얼주가 뭔지 알고. 알아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알아요. 아니 무슨
나를 80살로 아나. 알아요, 연주가. 300만 하트 넘었어요. 춤춰주세요. 시력 관리 방법이요? 시력 관리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오늘 기사 칼럼 같은 거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TV를 많이 보고는 시력하고 큰 상관이 없다고는 칼럼을 또 봐서, 그냥 그것도 타고나는 거래요. 너무 만물 DNA설인가? 아바라 아냐고요? 아바라? 아바라가 뭐예요? 아바라가 뭐예요? 몰라요. 아바라는 모르겠어요. 어? 뭐라고? 더 죽드? 뭐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키 몇이냐고요? 키 184요. 근데 아침에 재면 좀더 커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 아침에 받는 걸 선호해요. 좋아하는 라면이요? 좋아하는 라면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 회사의 진한 국물 라면이요. 뭐 뭔지 다 아시겠죠? 거기 순한맛 매운맛 두개다 좋아해요. 입술에 뭐 바르신 거예요? 안 발랐어요. 대표님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기 직전이에요. 예. 네, 그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머리카락? 머리 어떻게 해요? 잘라요, 말아요? 드라마, 이거 지금 드라마 때문에 기른 거예요. 이분도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근데 드라마 때문에 기른 건데, 드라마 끝나고 어떻게 할까요? 자를까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상표명 얘기해도 된대. 얘네 아무것도 몰라. 안 된다고? 얘네, 우리 스태프들은 또안 된다는데? 혹시, 뭐라고? 뭐? 상표 말해도 되지 않나요? 길러요. 공차 픽은? 그냥, 공차 픽은 공차지 뭐. 그거, 아니,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요? 아까 뭐라고? 병지 커피. 된대. 니네가 모르는 거야. 안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표 이름 말하지 않게. 일단은. 스타쉽 속모형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스타쉽 속모형? 우리 회사 속모형이 따로 있어요? 그게 여러분, 배우 파트하고 이 가수 파트가 교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 아이스 바닐라 라떼? 그걸 줄여? 아, 아바라. 아, 그래서, 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는 잘안 먹어요. 그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스태프들 바보래. 야, 여기도 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상표명 말해도 된대요. 근데 얘네 왜 계속 안 된대지? 너무 힘들어요, 잡시다. 자, 이제 너무 힘들다고 잘해요. 방송 그만하래요. 그만해야 될까 봐. 오래 하긴 했다. 지금 10시 20분이니까 딱 10분만 더 할게요, 10시 반까지만. 2시간 반이나 하네, 그럼. 그 많이 하는 거죠, 처음 한 라이브 치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민트 초코 좋아해요. 녹차 라떼 좋아해요. 아, 이거 저만의, 아, 나뭐나 말해야 되지? 많이 아실걸? 그 녹차 라떼에 아이스 녹차,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녹차 라떼 말고 아이스 녹차 라떼에 투샷을 추가해서 먹는 거 좋아해요. 투샷? 많은 뭐 쓰리샷을 추가해서 먹는 거. 그거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대신 생크림 빼고. 생크림 뺀
자, 다시 정리. 생크림 뺀 아이스 녹차 라떼에 2샷 혹은 3샷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녹차 프라푸치노 샷 추가가 아니라니까 그냥 녹차 라떼 프라푸치노 말고. 네. 단 거 좋아하죠. 단 거 좋아해요. 도깨비팀이랑 연락하죠. 버블티 먹어요. 꿈 자주 꾸냐고요? 네, 꿈 꾸는데 기억을 잘 못해요. 요즘엔 피곤해서 그냥 잘 자나봐요. 메이커 상관없이? 아, 근데 저는 별다방을 그렇게 마셔요. 제가 개발한 조합이냐고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나요? 좋아하는 과일, 요즘에 복숭아랑 자두에 완전 꽂혀있어요. 복숭아 자두. 예. 팔찌 뭐예요? 팔찌 얘기 아까 했어요. 다시 보기 보세요. 어느새 38,000명이 보고 있었네. 왜 금요일날 이거 봐요? 나가서 놀지.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녹차라떼 샷 추가해서 드신 지 오래됐대요. 네, 많이들 그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오빠 어깨에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멋짐. 어, 깜짝 놀랐어. 아, 밖에 너무 더워서 브이앱 본다고요? 맞아요, 그게 또 휴가죠. 맞아요, 요즘 같은 날씨 나가봐야 더워서 힘들어요. 이제 열대야도 심해진대요. 밤에 아마 잠들기 힘드실 텐데 잘 주무셔야 또 건강에 좋으니까 열대야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덥다고 막 찬물로 샤워하고 누우면 안 돼요. 금방 또 더워져요. 잠 더 못 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차라리 샤워하고 누우시는 게 잠 더 잘 오고요. 그리고 우유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또 잠 잘 못 돼요. 왜 항상 같은 옷만 입냐고? 내가? 왜 항상 같은 옷만 입어요? 뷰티?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댓글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도 잘, 눈이 엄청 좋으신가요? 네, 눈이 좋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여요. 잠들기 힘들면 이 라이브 다시 볼게요. 네, 잠들기 힘들면 이 라이브 다시 보면서 잠드셨으면 좋겠어요. 5분 남았어요. 5분. 이제 진짜 5분 뒤에 30분에 10시 반에 종료할게요. 아, 6분 남았다. 6분 뒤에 종료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는데 처음에 딱 촬영장에 갔는데 다 그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스태프들, 무슨 작가들, PD들, 그리고 또 연습생 우리 친구들, 아이들, 심지어는 트레이너 선생님들까지 막 대표님 대표님 그런데 그게 너무 오글거려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직함 직책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너무 이상하다고 그냥 이름 불러주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아니래요. 다 그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표님 대표님을 했는데 어느샌가 그걸 한 4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지금도 누가 대표님 이러면 이렇게 돌아볼 것 같아요. 회사 대표가 된 기분까지는 아니고 뭐 푸디 얘기를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왜 우리 연습생 친구들한테 더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물론 아이들과 정이 들었고 또 예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국민 프로듀서 대표였잖아요. 근데 그 대표라는 게 진짜 무슨 회사의 대표나 뭐 이런 직함이 아니니까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대신하라는 대표니까 근데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이들이 잘 쉬고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잘 연습을 하고 이런 걸 당연히 원하실 테니 제가 대신 잘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더 열심히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잘 먹이려고 좀 저랑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잘 먹고 좀 잘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붙여주신 그 대표님이라는 이름이 네, 시청자분들을 뭐 국민 프로듀서님들을 대표하라 그래서 대신하라 그래서 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3분 남았어요. 이제 또 궁금한 거 없어요? 3분 동안 마무리 해야 되는데 캡처 타임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캡처? 하세요. 캡처 하면 되지. 볼콕 해주세요. 매주 만날 수 없게 되어 씁쓸한. 네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매주 뵀었는데 못 그려서. 하지만 이제 8월 31일부터 타이는 지옥이다가 또 찾아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캡처 타임을 해달라고요? 그냥 해요 캡처를. 뭘 자꾸 캡처 타임을 해달래. 포즈를 취해달라고. 자. 야, 캡처 타임. 저 14살인데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알아서 하세요. 네. 본인 부르고 싶은 대로. 캐리비안 해적 봤고요. 어? 갑자기? 네,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어요. 아, 너무 좋아하는 장르라고?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2분 남았어요, 2분. 2분이면은 이제 오늘 브이앱을 마무리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도 한 2시간 반 정도 함께 했는데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뭐 명목은 이 웰컴 키트 언박싱 하자고 라이브를 키긴 했는데 네, 이 언박싱도 물론 중요하고 재밌었지만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브이앱을 팬십을 만든 이유가 또 소통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8월 11일까지 이거 뭐야 아 배송 신청 해주셔야 돼요. 배송 신청 그래야지 웰컴 키트 갑니다. 지금이라도 배송 신청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팬십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네. 마지막으로 뽀뽀로 해달라고? 오늘 다 잘 자고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라이브 때 팬덤명 정해봐요. 그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팬십 모기가 있어서 어 잡았어 이거 찍어줘. 잡았어 진짜 잡았어 모기 잡았어. 이렇게 모기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모기를 잡고 V앱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모기 제가 다 잡았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모기 제가 다 잡아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잘 자고요. 주말 잘 보내고 진짜 진짜 더우니까 밖에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요. 다음 라이브 때 팬덤명 또 정해봐요. 그러면 네. 안녕 반가웠어요. 잘 자요.